연락하던 남자가 갑자기 아닐 싶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자존심 버리고 연락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난 이번에 하는 걸 마지막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아닐 싶하는 남자한테 연락을 했다가 연락이 끊길 정도였는데 또 했는데도 또 끊기는 거면 그 남자한테 유미님은 그냥 단순히 아 나를 좋아해 준 여자가 아니라 아 또 짜증나 아 또 이게 뭐야 이렇게 사실 인식될 확률이 진짜 크거든요. 사실 이 남자가 나를 못 받아들일 때에는 조금 더 긴 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3개월 뒤, 6개월 뒤, 뭐 1년 뒤. 그래야 이 남자가 한 번쯤은 아 그때 연락 왔던 여자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라도 드는데 이렇게 바로 하는 건 아 진짜 얘 왜 이래 이런 확률이 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연락한다고 해도 그 남자가 지금의 유미님의 고마움은 모른 채로 진짜 1년 뒤 뭐 6개월 뒤에 자기가 아쉬울 때 유미님을 아쉬워한 상태에서 만날 정도의 남자라면 그 남자가 또 아쉬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미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남자라는 게 은근히 거기서 거기야. 뭐 남자 여자 똑같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 또 사람 마음에 유미님도 유미님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계속 연락 오면 아 짜증나 왜 이래 아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유미님이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버리고 연락한다면 근데 이건 자존심 버려도 될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만 버려지고 결과물이 없을 확률이 가장 크기는 해요. 근데도 자존심을 버리고 혹시 모를 것을 한다면 그냥 뜬금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 자존심을 버린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지 말고 그냥 뜬금없이 아무렇지 않은 말을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봐.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라는 거. 솔직히 한 번도 나는 의미가 없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딱 더 하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마음이랑 유미님이 없어졌을 때의 또 마음이랑 유미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회는 한 번만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간보지 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때요? 답답한 상황 싫긴 한데 이런데 약간 저도 오조연님이랑 같은 약간 성향이 뭐냐면 그냥 솔직히 난 너가 좋은데 너가 이렇게까지 카톡 안 하는 거면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없으면 확실히 말해줘.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나쁜 남자들이 있다? 그렇게 직구를 날렸어. 우리 확실하게 관계 정리하자라고 탁 던졌는데 그런 남자들이 있어. 아, 뭐 내가 뭐 너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원래 내 성격이 그래. 아니면은 뭐 아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너가 싫은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뜨뜨 미지근하게 가면서 계속 딴 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받아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묶어만 놓고 사람만 진 빼놓고 감정어비만 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콜 때리는 남자가 아니고 뭐 나는 지금은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거는 그냥 남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냥 노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안 그러면 너를 그냥 내 어장에 두고 내가 정말 한번 진짜 땡길 때나 너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나한테는 나쁜 남자일 수 있는 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남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고 먼저 호감을 표시한 거라 카톡도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차갑게 되더니 아니십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남자가 원래 그런 스타일의 연애를 하는 사람일 것 같긴 하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되게 애매하게 반응하는 남자는 천해라.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보통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자한테 미치면은 원래 물불을 안 가려. 근데 뭐 무슨 뜨뜨미지근하게 뭐 내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널 싫은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면 결론이 건 안 좋아한다는 거야. 남자들은 생각보다 뭐랄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딱 이렇게 거절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아 그래도 여자니까 그래도 뭐랄까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지금 유미님 말대로 보면은 그 남자가 유미님한테 미친 상태는 아닌데 결론은 그 남자 자체가 연애에 지금 미쳐있고 절실함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도 만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고 여자들한테 끼들리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여자를 자기가 카톡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은 여자를 지금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 그런 상태의 남자들이 분명 있거든. 특히 그런 남자가 젊은 경우 어린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진짜 온전히 다 해줘도 진짜
가끔씩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나도 그런 남자 만나봤는데, 지가 좋은 것처럼 지가 먼저 연락해놓고서, 뭐 카톡도 대대로 답장 안 하고, 뭐 약속 장소도, 약속 시간도 지 맘대로 잡고, 지가 펑크내고 싶으면 펑크내고, 완전히 지 맛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지. 호감만 자기가 표시해놓고. 그러면 난 저 사람 나도 관심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도 기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나름 노력도 하고, 뭐 카톡도 해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되게 내가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기분이 더럽거든. 근데 생각보다 놓치고 싶진 않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유미님은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론은 결말은 그 남자가 오히려 유미님에 대해서 너무 편하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유미님의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야. 그런 남자는 그냥 유미님도 유미님 페이스대로 가고 공통점이 있는 시간대가 있거나 약간 어느 정도 마다리가 맞았을 때 만나면 되는데 그런 남자들은 그렇게 만나면은 오래 못 가. 어차피 그런 스타일의 남자랑은 오래 만날 수가 없어요. 남자 스타일 자체가 자기가 막 땡길 때는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자기가 또 삐를 안 받은 날은 뭐 친구 만나는 게 우선, 게임이 우선, 쉬는 게 우선, 핸드폰 하는 게 우선 이러다가 또 삐를 받으면 유미님한테 그럴 확률이 큰 남자인데 어쨌든 나는 그런 뜨뜨미지근한 남자는 그냥 아무리 잘생기고 완벽한 남자더라도 진짜 속만 시끄럽고 결론은 이도저도 안 되면서 시간 4시간만 잡아먹고 내 감정만 잡아먹을 확률이 거진 95%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미님이 좀 편하게 그 남자를 대하셔야 될 것 같아. 지도 지가 연락하고 싶고 막 대시하고 싶은데 지가 먼저 대시하고 지가 삘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 카톡도 답장 안 하고 막 안심하고 이러는데 뭐하러 유미님은 그 사람 감정 상태 봐가면서 그 사람한테 자존심 굽혀가면서 연락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유미님도 유미님 페이스대로 그냥 나가세요.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아우 답장 안 하면 답장하지 마. 언젠가 네가 연락 오면 내가 받아주더라도 아우 아님 마라. 이렇게 해야 그나마 될까? 근데 그나마도 안 될 확률이 커 그런 남자들은.